이거 말고 이거 맞나? 이거 안 크나? 이거 말고 저 위에 있지? 안 보이는데? 복실복실한 거 위에 있는가 밑에 있는가 모르겠다. 방금 저 바깥에 있는 잠바 저거 입혀 보라. 이거 말고 저 위에 있지? 안 보이는데? 복실복실한 거 위에 있는가 밑에 있는가 모르겠다. 이범아. 응? 일로 와줘. 밥 먹고 유치원 가자. 아이고 이뻐. 내일은 내 생일인데. 오늘이야 오늘. 오늘 유치원 갔다 와서. 그거 알아. 응. 어 생일이래. 생일날이구나. 아. 밥 먹으러 가자. 왜? 앉아. 앉아. 뭐, 뭐야? 생일이어서 할아버지 한 번만 해준다. 오늘 생일이야. 그래. 할아버지 힘든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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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할아버지 힘드신데. 어머 할아버지 힘들어. 야 한발 타네. 어머. 야 머리 좀 어머. 야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어? 누구야? 어머 누구셔? 어머 뭐요? 어? 누구야? 어머 누구셔? 증조 할아버지. 어머. 그러면 어머님한테 시아버님이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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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할머니 아들 아니야? 예범아, 앉아 할머니하고 이야기 좀 해봐. 그래서 힘드시겠다. 우와. 어머니. 오. 시부모님도 모시고. 근데 우리 할머님은 힘드시겠지. 세수도 아직 안 했나? 아이고. 예범아. 여기다 말아 먹는데. 왜? 싫어. 응? 아니, 국물 좀 먹어봐. 왜, 할머니? 식탐이 싫은 거야. 왜, 나 이거 하고 이제 먹기 싫다고 했는데, 그럼 할머니 거 해. 왜, 나 이거 하고 이제 먹기 싫다고 했는데, 그럼 할머니 거 해. 봄이 생일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미역국길에 나왔는데. 이야, 좋네. 어? 생일, 쏘는다. 생일날은 미역국을 먹어야. 싫다니까. 그래, 할매, 할매 생일 지나갔어. 내 생일이야. 할매. 할매, 그래도 내 생일이라고. 생일이니까 할머니가 또 이것도 해놔봤잖아. 그런데 보미가 이게 생일 축하하기 케이크냐?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케이크도 안 샀는데 뭔 축하노? 빨리 먹고 가자. 그러니까 애기들은 막 딸기 케이크 이런 거 좋아할 때 뽀로로 케이크 이런 거. 그 전주에 뭐 엄마가 내려가서 해줬겠죠, 생일 파티 같은 거? 이게 시간이 맞아야 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와서 해주실 수도 있잖아, 한 번씩. 그게 되게 어려운 시간 내니까. 네. 나 계란하고 먹고 싶다니까 왜 이거 해? 생일이라 뭔가 기대를 했나 보다. 계란 없는 계란 우유 해줄 거야. 보자, 한번 보자. 없는 거야, 이게. 어. 계란 어디 있노? 계란이 요 있네. 어우 말 잘한다. 이거 보다가 없다 하고 이게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생각 좀 해봐라. 어머머머. 어머 세상에. 한 개 나눴다 나도 아껴 물락한다 계란. 님자가 본다던 님자도 속아. 어머머머. 아니 아니 어머머머머머 속나네. 어머머머머머. 애가 저렇게 띠를. 아니 누가 띠를 띠로 얘기하는 건 난 또 처음 봤네. 잘라고 이래 놓잖아요. 그러면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몇 살은 무슨 띠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 또 가족의 띠를 이렇게 물어봐요.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안 잊어버리네요. 얘가. 뭐가 문제가? 어 그래. 걔는 못 먹게 하고 계속 먹고 싶어 죽겠다. 엄마. 어머. 한 번만 먹어봐. 아 싫어. 그래 한 번만 먹어봐. 손가락 바로 쥐고. 근데 이거 언제 다 먹기 바랄까? 할머니가 내 밥을 너무 많이 해줘서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문제입니다. 어, 말을 너무 잘하네. 아유, 범아 숨 좀 쉬고 살자. 어른 넷을 다 진짜 감당을 하네요, 우리 금쪽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안에 들어가면 못 찾는데 찾는다. 어머니. 할아버지 찾으러 갈까? 숨었어, 다! 오. 어디 숨었을까? 할아버지가 캐치하러 가볼까? 어머, 숨바꼭질.
숨바꼭질도 엄청 좋아하지. 안 보인다. 여 숨었나? 여기도 없네. 밑에 있나? 너무 잘 놀아주신다. 아이고, 여보시다, 진짜. 캐치! 제발은 나 할아버지가 노는 남편 할아버지 애기 토니 진짜 캐치! 제발은 나 할아버지가 이번엔 주머니에서 숨을 거야. 할아버지 빨리 먼저 숨어. 안 숨을 수도 없고 그래도 조금 지쳤어 이제. 여기 숨었나? 어딨지? 나 봐도 모른 척할 거야. 다들 모른 척 캐치 해줘. 캐치. 고마 찾기. 아유. 아유. 애쓰시네요. 진짜 애쓰신다. 정말 잘해야 되겠다. 우리 맞아. 이거는 그 네가 타면 안 되는데 증조 할머니 타는 건데. 이게 하나만 보자. 알았어. 이건 시무한데 누가 신났어요? 내가. 왜 신났지? 좋아요. 어머나. 좋아? 신나요. 그러면 할아버지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 정말로? 응. 할아버지도 예쁘면 하늘만큼 딱만큼 좋아하는데? 그거 하면 더 많이 사랑하지? 어, 이렇게 뭉클하냐? 너무 우리. 아유, 예, 눈물 흘리고 못 보는 드라마네요. 아유, 우리 효재 씨. 아빠 생각나죠? 아이고, 갑자기 우리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예.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아, 저도 이제 아빠, 그쵸. 애들 커가는 거 보는데 이제 아빠 생각이 많이 나는 영상이네요. 그러니까. 네. 아, 우리 할아버지의 아, 그 정서적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 모두를 감동시킨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혹시 이제 격대 교육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격대 교육. 격대 교육. 처음 들어보는 말. 네, 이제 세대 간의 격차가 있는 세대를 통해 대신 가르쳐주는 거죠. 이런 교육 형태는 꼭 공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치죠. 네. 인간의 됨됨이, 기본적인 도리부터 네. 시작해서 가정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전화는 자주 하세요? 네, 전화는 자주 해요.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원 가기 전에 한번 하고 네. 유치원 하면 4시 반, 5시거든요. 네. 그때 한번 하고 이제 네. 저녁에 또 자기 전에 해요. 그러면 엄마 전화 좀 끊어 하루에 한 번만 하라니까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금쪽이가 먼저 전화하기도 해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나. 네. 전화 사용을 할 줄 알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전화 사용할 줄 알아요. 네, 근데 엄마한테 먼저 하지는 않는군요. 네. 제가 자주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이 나이 아이들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한테 뛰어와 뭐 이런 거 이게 굉장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부모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얘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그런 당연히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 봐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얘는 똘똘한 아이거든요. 그 나이상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떨어져 사는 경우에 더군다나 1년에 한 서너 번 만약에 만난다면 엄마 아빠한테 자기는 제일 먼저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이고 이거 진짜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애범이, 애범이 와서 놀자. 키즈 카페? 아이고, 어머! 아, 나가면 있나 봐요, 그래도. 신났겠다, 우리 금쪽이. 여기 너무 좋아하지. 아유, 뭐 천국이죠. 친구들 만나고. 띠끼? 띠끼 할 거야? 나도 띠끼 할 거야.
자, 풍풍 해봐. 옳지, 옳지, 자, 자, 이리 해봐. 자, 같이 놀아. 해봐, 해봐. 같이 해봐. 왜 위에다? 막 뛰쳐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 금쥐 같았으면 거의 뭐. 자, 풍풍 해봐. 혼자다 보니. 그쵸. 어울리기 쉽지 않죠. 같이 놀자 해봐. 자, 같이 놀자 해봐. 응? 다 가본다. 저쪽에 갈래. 나 민카랑. 이거 할 거야? 이거 해봐. 같이 해. 같이 놀아. 응, 같이 놀만한데. 같이 놀아. 쭉 해봐. 같이 해봐. 할아버지만 쳐다봐. 아니 의외다. 집에서는 뭐 목소리도 크고 한데 밖에서는 조용하다. 되게 의외인데? 어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 맞춰서 미안해. 놀아. 속상해. 아 이런 거 보면 엄마 속상하겠다. 사람들 없는 데로 가네. 그리고 자기 주장을 얘기 잘하는 친구인데. 아. 네 아빠. 이리 와. 괜찮아. 아이고 이모가 사줄게. 디버프랑. 응? 속상해? 이번에 어디 가야 될까? 이번 속상했어. 괜찮아. 네 잠깐만요. 끊어봅시다. 잠깐만. 네 멈춰봅시다. 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유치원에서는 그 아이들하고는 잘 지낸다고 그러세요? 네, 잘 놀아요. 네.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잘 지내더라고요. 다 또래예요? 7살? 5, 6, 7세? 5살, 6살, 7살이 한데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 유치원 친구들하고 다른 곳에서 따로 만나서 놀기도 해요? 집으로 좀 간다. 만나기가 힘들어요. 머니까. 네.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금쪽이한테 그 발달에 필요한 그 종류의 자극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발달 자극 중에서 또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또래. 아무래도 농촌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이가 소띠인데 지금. 아, 그러네요. 네. 아, 40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또래하고는 많이 어울리면서 물론 이제 유치원도 다니지만 근데 또 애들 밖에 나와서 막 애들 뛰어놀고 그러면서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배워지는 게 많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키워주시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거 이외에 다른 발달 자극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연에서 흙을 밟고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 또한 너무 좋지만 이거로만 이루어지면 이것 또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와 또 어떨 때는 공정한 어떤 룰에 의해서 경쟁도 해보고 또 자기가 동기를 갖고 또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좀 생겨야 되고 실제로 사람 관계는 겪으면서 사회성을 배우거든요. 아, 이럴 때 내가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요. 네네. 네, 맞아요. 이건 개선이 필요해요. 아. 가자, 드로테 가자. 앉아서 따봐. 이렇게 따봐. 요요 따. 그런데 일부러 찾아가잖아. 딸기밭. 체험하러. 체험하러 가잖아. 오늘 옳지. 이야, 잘한다. 어, 잘한다 우리 예봉이. 할아버지 기분 좋아. 아주 좋지. 저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고. 할아버지 기분 좋아. 아주 좋지. 할아버지 손녀가 옆에서 해주니까 아주 기분 좋아. 할아버지. 닭하고 개하고 열심히 안 해. 이거 닭하고 개하고 열심히 한다. 손은 아주 느리가지고 체크하고 있고 그냥. 야 요즘에도 MBTI 얘기하는데 닭이 좋지 개띠. 여보세요. 엄마 전화 왔다. 해봐 뭐 하고 있노 이야기 해봐. 맞아 엄마 또 영통 많이 하실 거야 보고 싶어서. 엄마 전화 왔다. 해봐 뭐 하고 있노 이야기 해봐. 여보세요? 네. 이야기 해봐. 나 지금 꽃주밭에서 일해. 어머. 그게 야바 꽃주밭에. 너가 일하고 있어? 집에 언제 가? 몰라 끊자 그만. 왜 끊어? 몰라 끊자 그만. 왜 끊어? 어머. 아니 원래 이때 엄마 찾을 나이거든. 몰라 끊자 그만. 왜 끊어? 왜 끊어 무서워? 또 봐라 전화 왔잖아. 엄마 자꾸
자꾸 전화할 아, 거야. 어머나 웬일이야. 엄마 서운하겠다. 궁금해서 전화했지. 이야기해줘봐. 오늘 할아버지하고 뭐 하는 거. 되게 많이 섭섭해. 예쁜마 너 할아버지랑 언제 슈퍼 갈 거야? 어, 그러지 마. 어, 왜 자꾸 끊으려고 그러지? 예쁜마 너 할아버지랑 언제 슈퍼 갈 거야? 어, 그러지 마. 오늘도 슈퍼 갔다 왔는데 그죠? 이야기해줘라. 슈퍼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뭐 샀어? 슈퍼 샀다. 예범아 너 사탕 샀어? 예범아 너 사탕 샀어? 어떡해. 아 이게 잔소리가 또 예범. 네? 너 왜 사탕 사? 사탕 사지 말라 했잖아. 왜 약속을 안 지켜? 너 사탕을 왜 사? 사탕 먹으면 안 좋은데. 왜? 사탕이랑 젤리랑 절대 먹지 마, 너. 그럼 사탕 언제 먹어? 사탕? 조금씩 먹으면 괜찮아, 많이 안 먹어. 엄마 조금씩 먹으면 돼? 안 될 텐데, 전에 약속했잖아, 사탕 안 먹기로. 괜찮지? 아니야, 안 괜찮아. 그 아이 입장에서 속상하지. 엄마가 먹지 말라니까 또 약속도 지켜야지. 엄마 끊어. 엄마 안녕하고 끊어. 엄마 전화가 오면은 봄이가 자꾸 끊고 싶어? 엄마 전화가 오면은 봄이가 자꾸 끊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라는 말은 없었네요. 그래 보고 싶어 막 이런 야.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전화라도 하는 건데 아이가 괜히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얘가 엄마를 싫어할까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절대 아닐 거예요. 엄마를 굉장히 좋아할 텐데 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엄마와. 전화 통화하는 거를 왜 이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을까요, 이 아이는? 일단 전화 통화에서요, 엄마가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엄마의 궁금한 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저희 생각. 그렇죠, 엄마의 생각이죠. 근데 아이 생각을 물어보기보다는 나 궁금한 거를 다다다닥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이는 약간 보고하는 것 같잖아요. 내지는 체크당하는 것 같잖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금쪽이는 아주 직접적이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문제. 직접적으로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고 표정을 확인하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그 상황, 그 상호작용을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 통화보다 얘는 지금 할아버지랑 고추잎 따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더 재밌기 때문에 이거에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니까 사실 엄마 아빠하고도 더 가까워지려면 직접 만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라. 아니면 더더더 키우시기 어려우실 거라고 봐요. 좀 육아가 두려우세요? 두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타인의 입장에서 그냥 한 어떻게 보면 애기한테는 타인이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지금은, 타인이, 네, 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오히려 유치원 애들이 더 가깝고 걔한테는 그래서 데리고 오면 솔직히 얘랑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관계 회복도 갑자기 한 번에 될까? 그리고 부모님 없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얘가 불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애기한테 얘기를 했어요. 금쪽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올라와서 엄마 아빠랑 사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니까 싫대요. 왜 싫냐? 그러니까 여기는 주도 있고 언니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는데 거기 가면 같이 못 있는다 이거예요. 그런 근데 어머니 상황은 다 이해를 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선뜻 못 데려올 것 같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의 이유 뒤에 나는 숨는 거라고 봐요. 어떤 느낌이냐면 친한 이모, 굉장히 조카를 사랑해. 짬나면 어쨌든 1년에 한두 번은 보러 와요. 며칠씩 있다가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양육에 있어서 responsibility라고 하죠. 책임. 뭔가 내가 부모로서 일을 어떡하든 내가 중심이 돼서 키워봐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좀 빠져있죠. 아무래도 이모 고모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마음 안에 아 얘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러면 백방으로 도움도 청하고 방법도 알아봐요. 맞아.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완전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떠맡겨놓고 그러니... 본인들은 약간 뒷전에서 엄마는 랜선으로 다 지시하고 랜선 엄마야 완전히. 네, 그거는 정말 저는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고 맞아요. 봐요. 근데 그걸 금쪽이가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언젠간 알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알 거예요. 거기서 오는 외로움과 속상함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깊게 다시 한번 엄마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엄마가 통화하고 싶대. 영상 통화. 엄마가 통화하고 싶대. 엄마 아까 전에 둘이도 하고 아까도 하고 오늘도 하고 세 번 하네 지금. 자 이거 찍어 봐. 보미랑 얘기하고 싶은데. 보미랑 얘기하고 싶다. 핸드폰 그러지 말고 보미. 이거가 너는 영어 학원 다니고 그렇게 좋겠다. 그럼 계속 잘 거야? 다니고 싶지 않아. 다니고 싶지 않대 한다 아가. 근데 너 학원 안 다니면 봄이랑 가도 된다? 어머 어머. 아니 친구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봄이만 제자리 걸음이면 좋겠어? 얘기만 나오면 약간 잔소리 같네요. 엄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보라는 소리야? 엄마 처음 했는데? 그래도 왜 그래? 아니 물어본 거지. 봄이 그런 소리가 예쁘다.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근데 예범이 여기서 공부 안 하고 계속 있지? 응. 여기 올라오면 따라 잡지를 못해. 엄마 지금 오면 안 돼? 지금 내가 초등학교생이야? 아니지. 그러면 아직 유치원생이잖아. 초등학교 돼야지 거기에 다니던가 하지. 우와. 아니 아니야. 서울에서 유치원생도 영어 다니고 미술 다니고 다 다녀. 피아노 다니고. 아이고. 자자 앉아 범아. 자자 지금. 그래 전화 끊어라. 엄마 안녕해.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이상하게 엄마랑 전화 통화하면 왜 기분이 아이고. 늘 엄마랑 전화 통화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이것도 속상하다. 나중에 전화 안 받게 되네. 그러네. 아유 우리 어머니 주변에 애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조급해지시는 마음도 네 맞아요. 네 너무 이해는 가요. 근데 얘는 도대체 시골에서 맨날 고추잎 따고 있으니 걱정되시겠죠. 예. 왜냐면 네. 갑자기 학교로 올라오게 되면은 모든 게 자기가 뒤처진다 생각하면 얘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할 것 같고 좀 애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 건 알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방임이고 방치죠. 모든 걸 다 그냥 애가 할 때 해라. 애가 좋아할 때 시켜라 이거니까 저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거든요. 근데요 어머니 일단 교육적 자극? 저 필요하다고 봐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어디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라이딩 환경적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방문 선생님이 뭐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애는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딱 던져놓은 거잖아요. 자, 그럼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옷도 딱 단벌이야.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엄청 귀하게 여기거든요. 이게 닳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심지어는 엄마, 아빠한테서 금쪽이는 여러 벌 있는 옷 중에 여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악세사리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미안해요. 나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아이를 부모가 중심이 돼서 직접 키우면서 치열하게 고민을 안 한 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부모가 치열하게 두 사람이 아이 양육과 교육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돼요. 의견을 나누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육을 시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교육 이전에 더 선행돼서 차근차근 쌓아야 되는 너무 인간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걸 채우지 않으면 아이는 불행하고 외롭고 공부도 똑똑해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함께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함께 고민해보시라고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금쪽이 아빠 이병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 금쪽이랑 너무너무 닮았어요. 부모빵인데. 맞아요. 네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네. 지금 결혼 몇 년 차신데요, 두 분? 지금 4년, 5년. 동갑이에요. 네. 아, 동갑이시고. 7년 차. 7년 아니지? 아, 네, 뭔가 지금 삐끄덕삐끄덕 하고 있어요. 아, 되게 어려운 질문 한 것도 아닌데. 네. 아무래도. 아,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지금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이 되세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보미를 1년? 이제 늦으면 2년 안에는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보미 엄마랑 저랑 이제 가치관이랑 그렇죠. 그런 게 좀 많이 틀리니까 아, 그래요. 저는 좀 많이 부딪힐 것 같거든요. 아, 육아 애 보는 있어서. 앞에서 예. 네. 데려오고는 싶은데 그것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네. 뭔가 좀 어려움들이 있으시구나. 네. 네. 자, 그러면 우선 영상을 보고 나서 또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왔어. 야, 좋겠다. 범이 눈이 즐거워, 안 즐거워? 아, 즐거워. 아, 이쁘게 하고 왔네. 아유, 어떡하. 어머나. 아유, 드디어. 뜨겁게 안아주시겠죠? 아유, 얼마나.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아, 네. 재밌게 놀아줘야지, 이제 또. 예, 봅니다. 야, 아유, 예뻐. 아유, 엄마가. 아유, 저거 봐. 엄마, 엄마 만나는 거 진짜 꿈 같아. 꿈 같아? 어머,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보미야, 예보마, 아빠도 안 와줘. 아빠 미워. 나서. 어머 왜? 아빠 미워. 나서. 예보마 일로 와. 아빠 손 손 좀 잡아줘. 아빠 미워. 아이고.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왜 갑자기 아빠가 어머, 낯선가? 어제 낯선. 머쓱한가 보다 진짜 낯선가. 그럼 보미 가고 싶은 데 있어? 가고 싶은데 장난감 갈게. 예보마, 아빠가 저번에 샤샤핑 사줬잖아. 아니, 그 샤샤핑 말고. 지금 완전 하이퍼 됐어, 너무 좋아서. 그거 달콤달콤 TV에서 추가 베스트 몰라? 아휴, 아빠가 저번에 얘기해줬을 것 같은데 똥도핑이랑 샌드핑. 그게 그거야? 응, 나 갖고 있어. 아, 이게 대화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응? 오? 야, 뭐 하는 거야? 응? 어? 아빠 그 말고 와서. 보미, 그러면은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 보마. 아빠가 말 건다고 소리 지르고 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소리 질러야겠네. 너가 잘못한 거 있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댈까? 왜 이렇게 나쁜 벌레 많이 들어서 왔을까? 아니, 오랜만에 만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로 와, 보마, 일로 와. 나 저쪽에 가서 그거 사고 싶더라. 아, 예쁜 옷들 파는 거. 한창 저런 거 이제 자기 취향 생길 때지. 이거 어때? 아, 그거 좋아. 어때, 봄이야? 이거 그럼 걸치고 가면 안 돼? 마음에 들었다. 이게 사이즈가 몇이에요? 근데 너무 딱 맞는 거 말고 내년에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내년에는 왜 입어? 한철 입고 버려야지. 아니. 안 이쁘면은 그냥 120 살게. 너 아빠가 얼마나 못생기게 했는지 보자. 엄마. 아, 왜? 이런 것들이 안 맞으시는구나, 두 분이. 아니, 기장부터가 다르다니까? 엄마 고른 게 더 예뻐요. 엄마 고른 거야. 애기 그거 입혀. 그거 위에 거 입혀, 원래 입히던 거. 어떤 거? 아, 짜증나. 뭔데? 예범이 옷을 몰라? 너네 아빠 참 대단하다, 맞지? 누나. 애가 하루 종일 뭔 옷을 입었는지 모르고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면박을 주실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이걸 입었는데도 저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이렇게. 어, 똑같이 엄마 쫓아서 핀잔 주기를 하네. 저거 다 들어. 그럼 다 들어. 아, 아버님이 또 좀 그러시겠다. 예보 말로 와 씻자. 이거 씻길 때 쓰는 거 샴푸랑 이런 거 어디 있어? 네? 샴푸는 못 가져왔지. 바디워시는? 어, 바디워시도 못 가져왔고 바르는 거밖에 안 가져왔지. 못 가져서 빨간 세수비는 가져오면 씻어. 엄마. 한두 개 여분 없으신가? 근데 얼음 걸 써도 되는데. 네. 안 돼. 다 커서. 피부가 좀 예민해가지고 애기 거 써야 돼. 써서 봐봐. 내가 잘 씻길 수 있어 모르겠다. 응?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데. 요령이 생겨 자꾸 하다 보면. 빨리 해야지 안 춥지. 드라이기. 응. 저 먹어. 어. 예봄 드라이기. 하지 마라. 얘들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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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차라리 옆에서 드라이하는 게 좋은데. 따뜻하니? 어, 따뜻하게 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빠가 따뜻하게 해줄까? 봄이야?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마세요. 지금. 왜? 따뜻하게. 애 몸에 하지 마라. 안 그래도 건조하네. 앉아. 하지 마세요. 어, 아버님. 앉아 봐봐. 아버님 설 자리가 없다. 아이고. 잠깐만요. 끊어 봅시다. 아버님 나름 노력하시는 건데. 그러니까요. 어, 다들 뭐 각자 위치에서 애를 쓰고는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영상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 우선은 봄이 엄마가 너무 그 예봄이한테 아빠는 약간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약간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뭐 딱히 이렇게 접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애랑 더 잘 놀아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이제 엄마가 딱 끊어버리니까 기회를 안 주시네. 저는 아 이게 뭐 좀 어떻게 보면 체념을 한 거죠. 그치. 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주입을 시켰다 했잖아요. 주입이 아니라 애랑 둘이 가잖아요. 너무 불안해요. 불안해서 애를 못 맡겨요. 어머니가 불안하시죠? 너무 불안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애기가 추운 겨울날 와가지고 옷을 입고 갔잖아요. 옷을 입고 갔으면 옷을 그대로 여미고 돌아왔는데 위옷을 다 벗기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애기는 감기가 걸렸고 근데 이번엔 애기가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갔는데 마스크를 안 씌우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머님이. 네? 그 기회를 주고 믿어줘야 되는데. 아니죠, 아니죠. 한번 해봤는데 아니니까. 아니, 저는 근데. 너무 불안한 거 들어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너무 아, 지금도 불안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는 그 애기 드라이기로 몸 하는 것도 안 그래도 피부도 안 좋은데 그냥 샤워하고 바로 와가지고 뜨거운 거를 갖다 댄다는 자체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뭐 피부를 이렇게 갖다 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만 할 건데. 그러니까 엄마가 아예 손도 못 대게 하겠다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도 그런 게 그죠? 있어요. 뭔가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예보미를 뺏긴 기분? 데리고 간 기분? 그런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한테는 누구 한 명 같이 가는 건 상관없대. 둘이 가면 너무 불안해요. 애가 잘못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아빠인데? 아빠. 사이가 맘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내 딸이지만은 아들하고 조금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전화를 해서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데, 뭐 하는데. 그래 자꾸 둘이 싸우는 거예요. 싸움하고. 아이고. 아휴. 그거는요, 어머니. 육아에 서툰 거지. 육아에 서툰 건 맞아요. 근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괴하는 사람한테 하는 표현같이 불안해서 전혀 못 맡기겠다고 하는 건 이건 기본적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는 두 분의 자녀예요.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해서 서툰 건 배워가고 생각이 다른 거는 의논해 나가야지. 두 분의 자녀인데 아빠가 손도 못 대게 하는 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를 설득시켜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애한테 얼마나 잘못하는지를 설득시켜주시고 아니면 두 사람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 여파가 금쪽이한테 가는 거라면 두 분의 갈등 문제를 여기서 오픈해 주세요. 그래야 진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있는 잠깐 올라왔다가 그래도 엄마 아빠 집이라고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려가면 몸이 아파서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만약에 아프면 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원을. 이해합니다. 근데 어머니 나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근데 애 아픈 거 걱정돼? 그것 때문에 아빠를 애 옆에 못 오게 하잖아요. 이 정도의 수위는 거의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 이거 엄마 이거 문제나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아휴, 참. 제가 물론 굉장히 강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지금같이. 네. 어떨 때 그러냐면요. 내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 앞에 딱 나서줘야 될 때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커서 왜 내 인생에서 아빠를 뺏었냐고 얘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면 얘는 엄마가 말한 거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말해요. 애가 하루 종일 뭔 옷을 입었는지 모르고. 하루 종일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입었는데 너 저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이러고.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마세요. 아... 두 사람이 잘 지내든 두 사람이 관계가 나쁘든 오케이 두 사람 성인의 인생 좋습니다. 애한테 왜 그걸 과도하게 부정적 영향이 가게끔 하십니까? 그렇지. 그리고 금쪽이는 엄마가 아니에요. 다른 애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얘가 과연 행복해할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아빠는 육아에 서툴다라는 이유로 뒤로 숨으면 안 돼요.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기분 나빠해도 할 수 없어요. 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난 할 말 해요. 엄마 아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짬뽕 짜장면 짜장면 짬뽕 짜장면.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애하고 또 자꾸 정도 멀어지는 것고. 맞아, 정도 그런 것도 돼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아 근데 그러면 엄마가 자주 올라와야 오는 방법밖에 없다. 안 그래도 이런 생각도 또 해본다. 올여름 방학에 있잖아, 그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일주일 동안 너들이 한번 데리고 있어봐봐. 아, 맞아, 그런 시간이 필요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난 안 된다고 본다. 왜? 난 안 된다고 본다. 어머, 애 앞에서. 애 앞에서. 지금 있는 집은 작아서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아니, 집 작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맞아, 맞아. 애 데리고 있는데 집 작은 게 뭔 상관이야. 그것보다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다 하는 그것만 해도 많이 행복해 할 거야 애가. 옛날에 우리 단칸방에도 살고. 맞아. 어머. 어머. 엄마 나 하나 물어볼 거 있어. 여쭤볼 거 있어. 음식을 해주고 왜? 네. 나 여기 살면 안 돼? 어머. 나 여기 살면 안 돼? 어? 어머. 아니 시골에서 살면 안 돼? 시골에서 당분간은 살 거야, 여기만. 세상에 처음인가 봐요 저런 질문. 얘 여기서 살고 싶어하네. 그래도 다 채워지지를 않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하고. 그렇죠. 우리가 해주는 거 하고 안 채워지는 것 같아.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래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좀 짠할 때가 많아. 불편하겠다. 금쪽이. 왜냐면 서로 지금 막 떠미는 것 같잖아 지금. 1순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이거 다 애 얼마나 똑똑한 애인데 다 들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잘 키우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거는 아이가 편안하고 그리고
나름 그냥 일상에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많고 이렇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두 사람이 우리는 방이 한 칸 더 있을 때 이 아이를 데려오는 게 얘가 행복할 것 같고 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모아놨을 때 얘가 원하는 걸 시켜줄 수 있고 그럼 그때까지 너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커 우리는 1년에 3번 만나러 갈게 3, 4번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못 사는 이유가 이해가 될까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속상해. 여기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경제적인 상황은요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지 아이랑 같이 살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조금 더 넓은 평수와 아이와 함께 부모가 가족이 살아가는 거 뭐가 더 중요합니까?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네. 네.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아니 얘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작정들을 하십니까? 너무 힘들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좀 정말 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부모니까. 갔다 오면 허, 약간 마음이 허할 것 같아. 괜히 엄마 아빠 표정도 생각나고. 오늘 장구. 오늘 장구기까지 하나? 아이고 무서울 텐데. 그러니까 애들은 문 열어놓고 있으려고 하는데. 엄마 사진 보는 거야? 보통 부모가 저러잖아요. 애들 성장한 보고 오니까 더 그렇지. 보고 싶지. 아이고 혼자서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 보고 이런 모습이 많이 짠하네요.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은 봄이랑 하루빨리 이렇게 같이 이제 살아야겠다. 맞아.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예. 내가 뒤로 숨었구나. 핑계를 이유 삼아 뒤로 숨었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금쪽이 속마음 듣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해요. 아유. 그래서 과연 자기 마음을 어떻게 제대로 알고 그걸 표현하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 금쪽아. 코끼리가 말하는 거야? 금쪽이의 가족은 누구야? 왜 할머니랑 왜? 왜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놀아줄 때 어때? 슬퍼. 어? 왜? 할아버지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아. 정말로? 응. 아휴 참. 친구들 보면 어때? 부러워. 아이고. 부러워. 부러워.
아이고. 엄마 아빠랑 살고 싶어? 시골이 좋아. 어머나. 아이고. 아이고. 알겠어. 아, 예. 아. 금쪽이가 엄마 아빠 보고 싶은 마음 이걸 스스로 이렇게 누르고 있나 하는 네 많이 억눌러요.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억눌러요. 억누르는 거 입에 발성을 안 해요. 예 아. 그런 마음도 드네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요 부모의 깊고 따뜻한 사랑이에요. 애들은요 부모가 조금만 더 손을 내밀고 애를 쓰잖아요. 금방 그 손을 잡아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섭섭했던 거를 금방 다 용서해줘요. 그러더라고. 부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저 아이랑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냥 지그시 바라보아 주는 것만으로도 애들은 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느낍니다. 두 분이 이제부터는 우리 금쪽이에게 그런 아주 깊고 따뜻한 사랑을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처음 와보셨죠? 네. 저는 이제 심리극 오늘 할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이 좀 들었겠구나. 또 역지사지도 해보고 뭐 그런 특별한 상담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한번 대화하는 걸 제가 잠깐 볼게요. 넌 너가 1순위라며. 난 근데 얘 없으면 안 되거든. 내가 1순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그러니까 가정을 1순위야. 잘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그게 1순위라고. 그러면 너가 우선인 거잖아. 틀렸어? 생각을 하고 말하라고. 어? 무슨 생각? 너가 안 만나고 안 놀아주는 거를 내 핑계를 대는 게 말이 돼? 너 항상 그러잖아 나한테 왜 애기한테 새내기 시키냐고 나보고. 근데 그게 맞아. 뭐가 맞는데? 그게 맞아. 왜 맞는데? 아, 자 스톱할게요.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얘기를 하면 섞으면 비난 자르고 이제는 그런 대화는 의미가 없는 대화잖아요. 내가 좀 객관적으로 역지사지해서 자기 모습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됐다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생각 좀 하고 얘기 좀 하라고 생각 좀 하고 그게 애 앞에서 얘기할 거냐고 그게 어? 아우 저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냥 너 생각 없어? 내가 없어? 어? 말도 못해? 네가 아빠니? 네가 아빠니? 애기한테 미안해서. 애기한테 미안하구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그럼 앉아. 너네 아빠 참 대단하다 맞지? 애가 하루 종일 뭔 옷을 입었는지 모르고.
부부 관계가 회복이 돼야 아이가 좋아져요.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뭘 해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저희 한번 손을 잡고 얘기해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봄이 엄마가 봄이 생각해주는 거는 되게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을 안 하는 엄마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나간다는 거는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내 아이가 아빠라는 존재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나도 아이를 보는 것처럼 아이도 그냥 나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랑 같이 있지 않을도록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아이가 혹시나 느끼고 상처 입을까 봐. 아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조금 생각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빠르면 정말로 3개월 안에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빠르면 3개월? 네. 그럼 1년은 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로 해야 될 거는 바로 못 데려오니까 네. 한 달에 두세 번 하다가 네. 이걸 차츰차츰 늘리자는 거죠. 아... 이렇게 엄마 아빠가 너 뒤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애한테. 최대한 빨리 데리고 와서 저는 솔직히 살고 싶어요, 봄이랑. 와, 이거 좀 꺼내봐요. 박스를 일단 여기다가 치워놓고. 됐어? 완전 밀어야 돼. 핑크 색깔 이쁘네요. 일로 봄이야, 일로 오세요. 들어가서 신발 벗고. 예쁜 거 어때? 또 오니까 어떤 거 같아? 좋아? 어? 알겠어. 예봄아 일로 와봐. 여기 와봐. 예봄이 선물 주려고 온 거거든? 먼저 가서 봐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봄이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예봄이 좋아? 이거 내 침대네. 우와, 공룡이야, 사랑해. 공룡이 사랑해, 공룡아. 그럼 이렇게 하자. 어, 그렇게 앉아 있어, 봐봐. 봐봐. 하나, 둘, 셋. 예봄아, 근데 어. 봐봐. 예봄이가 좋아하는 핑크색이잖아. 응. 이거 아빠가 생각해가지고 핑크색 이불에다가 베개에다가 봄이 생각하면서 거의 아빠가 대부분 준비했단 말이야? 아빠한테 고맙지? 응. 고맙습니다 얘기해야지. 고마우니까 아빠 얼굴 쳐다보고. 할뻔이다. 아니 그냥 고맙습니다 이거보다는 아빠 얼굴 보고. 뽀뽀도 한 번이지. 아빠가 이거 다 한 거야. 아빠 더럽잖아. 하나, 아빠한테 그러지 아빠가, 말고. 아빠가 숫자 셀게. 하나, 둘, 셋. 잘했어, 봄이야. 일로 와. 봄이가 읽어줘봐. 되게 깜짝 놀랄 거야. 이거 뭐 무슨 글자야? 엄마도 잘 못 읽겠어. 읽어봐봐. 가족 관계
이춘, 명선. 맞아. 본인, 이해본, 본. 너 자신이라는 거야. 본인, 이해본. 본. 부호는 뭐야, 봄아? 부? 부가 뭐야? 아빠. 그치. 아빠는 누구라 되어 있어? 이병규. 그치. 부? 뭐는 이, 뭐야? 이권아. 그러면 누구 있다는 거야, 가족관계증명서에? 예쁨 엄마, 아빠. 그치. 근데 예쁨이 유치원에서 이렇게 가족 그리고 그때는 누구 그렸었어? 할아버지, 할머니다. 그치. 이거 이 증명서는 봄이 엄마, 아빠 이렇게 한 가족이라고 이거를 증명해 주는 거거든, 봄이야? 앞으로는 가족을 그릴 때 예보미가 생각하는 가족이 이런 가족이었으면 좋겠어, 봄아. 예보미, 근데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보미가 아빠한테 아빠 오면 싫어! 오지 마! 막 이러잖아. 왜 그런 거야? 아니, 엄마가 아빠를 싫어하잖아. 응. 그래서 그래. 그래? 근데 왜 엄마가 아빠를 싫어하는데 봄이가 왜 싫어하는 거야? 봄이는 왜 싫어하는 거야? 엄마 딸이니까. 그럼 엄마 때문에 싫어하는 거야, 봄이는 아빠를? 어. 진짜? 엄마는 아빠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봄이야. 엄마한테 물어봐, 다시 한번 물어봐. 엄마 싫어해.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엄마가 아빠를 좋아하는 마음을 많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봄이도 아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겠네? 그럼 엄마가 이제 아빠를 좋아하면 되겠다. 그치, 봄이야? 자, 봐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엄마랑 아빠가 사랑을 받아서 태어난 거잖아요. 맞죠? 응, 맞아, 봄이야. 맞는데, 그렇게 싸우면 내 동생이 안 태어날 거 아니에요. 맞죠? 진짜 이거 진짜. 응? 동생 갖기 싫다면서. 자 보세요, 한나 죽게 해보세요. 내가 못 봤어요. 알았어. 봄이가 봄이가. 아니 엄마랑 아빠랑 한나 보세요. 동생이 태어날 거예요. 그럼 자 내가 여기서 보고 있을게요. 자 시작해요. 엄마랑 아빠랑 안아주게 하면은 봄이도 이제 아빠 좋아할 거야? 좋아. 와, 안아주게 한번 하자, 봄이. 자, 이렇게, 엄마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안에 들어가면 되지. 와, 아주 좋아요.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해요. 됐어.